대선 경선 후보 추미애 인사드립니다. 다시 촛불, 다시 평화, 그리고 다시 하나. 저 추미애는 열린민주당과의 열린 통합을 제안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대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열, 최재형까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안철수의 국민의힘도 합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위 제3지대 소멸은 예정된 수순이고 민주당으로서는 박빙의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민주당 후보들께서는 전체적인 구도의 변화를 외면한 채 민주당의 후보만 된다면 대선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과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연일 윤석열 최재형이 보여주고 있는 기행과 만행에 가까운 행보에 우리 안의 경계심을 늦추거나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본선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야 겨우 이길까 말까 한 상황으로 예측됩니다. 다행히 어제부로 주요 후보들께서 네거티브 중단을 다짐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 지향적 네거티브를 끝내고 개혁 경쟁, 정책 경쟁, 미래 경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불과 1년여 전에 한 식구였던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열린 자세로 준비해야 합니다. 열린민주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촛불 민주주의를 함께 이뤄낸 소중한 동지들입니다. 특히 저에게는 더불어민주당 동지들과 함께 검찰 개혁 과정에서 잊을 수 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고마운 분들이기도 합니다. 개혁의 험난한 여정에서 열린민주당 동지들은 너와 내가 없었고 우리는 결국 하나가 돼 마침내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는 자긍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비단 저 추미애에 대한 응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응원이었고 검, 언, 정,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좌절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의 상처까지 보듬고자 하는 따뜻한 둥지애여 의리였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열린민주당 TV 10만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초대를 받아 방문했을 때 제게 보내주셨던 뜨거운 성원도 기억합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 정을 나누었던 한 가족 같은 당원 동지들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당의 당원이라고 하니 누를 수 없는 한탄과 미안함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26년의 정치 역정 속에서 민주 개혁 세력의 분열만큼 나쁜 것은 없다고 몸서리치게 배웠던 저로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총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입장의 차이가 있었고 원칙의 훼손도 있었습니다. 반목과 갈등도 있었고 대립과 앙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건너지 못할 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합의 용광로에 모두 집어넣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며 다시 하나로 더 크게 녹여내고 뭉쳐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강물은 바다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굽이치더라도 끝내 바다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되새깁시다. 문재인 정부 2기이자 민주정부 4기 수립을 함께 이뤄내기 위해 열린민주당 동지들과 다시 만납시다. 다시 하나 됩시다. 더큰 강물을 이뤄내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갑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제안합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에 나서 주십시오.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정책 연대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나누어진 당원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시 하나 되는 길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께도 제안합니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함께 소리내어 주십시오. 우리 안의 싸움이 아니라 성밖에 몰려든 수급 보수 세력들의 악착같은 정권 탈환의 기세를 꺾어버릴 드높은 의지를 천명해 주십시오. 저 추미애 통합과 승리의 길에 기꺼이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만약 아직도 서로에게 겨눌 비난의 화살이 남아있다면 저에게 쏘십시오. 제가 모두 받겠습니다. 그 어떤 아픔도 분열보다 패배보다 더 아프진 않을 것입니다. 후회 없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